파주 운정신도시 야당동에 이렇게 30평이 넘는 왕테라스 세대가 있어요. 테라스가 한 개, 두 개, 세 개나 있는 곳이거든요. 강아지 키우시기 좋죠. 고양이 놀게 하시기 좋죠. 아이들한테도 무척 좋은 공간일 거예요. 탁 트인 테라스. 거실폭 5m, 알파룸 포함해서 방이 모두 4칸이에요. 복층 이사 가실 거 없어요. 한 층에서 여러 가족 함께 사세요. 구독자님들 전세대 지하 주차장 쓰실 수 있어요. 필로티 아니에요. 지하 주차장이에요. 바닥 우레탄 시공까지 마감을 해놨고요. 한 대씩 한 대씩 세대별로 한 대씩 주차하세요.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. 구독자님들 오늘 저는 야당동에 특파 나왔습니다. 얼마 전에도 나왔었는데 네. 사실은 어제도 왔고 오늘도 왔어요. 어제는 왜 왔냐면 말씀드릴게요. 저희 구독자분께서 좀 왕테라스를 찾으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요 세대를 미팅하러 왔었거든요. 근데 와서 좋은 소식 알게 되었습니다. 1금융권으로 담보대출 나가는데 생애 최초로 이 집 취득하시는 분들 입주금 4천만 원대로 받으실 수 있는 대왕세대라서 한번 촬영 다시 해드리려고 해요. 실내는 42평이고요. 이렇게 살짝쿵 세로형으로 전실이 되어 있고요. 신발장 거울장 다 있어요. 여기 3면도 중문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요. 저희 아직 여기 내부 청소가 안 됐어요. 중공 청소가 안 된 상태라서 신발 신고 촬영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층고 높이 2m 65cm인 거 아시죠? 인근에서 40평, 뭐 39평 이런 빌라들 분양하는 곳들 꽤 있어요. 근데 그 빌라 보시고 여기로 와보시면 이 집이 더 크게 느끼시거든요. 아마 높이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. 방은 모두 4개가 달려있는데요. 그리고 나서 수납 공간도 일부 또 갖추고 있는데 이걸 복도에다 수납 공간 활용을 해봤습니다. 장식장을 겸하고 있고요. 아래쪽은 수납장이 들어가 있어서 웬만한 방 크기만큼 큰 수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한쪽 편은 타일, 한쪽 편은 우드 래핑 해놓은 상태라서 집도 무난하고 그리고 묵직한 느낌으로 깔아줍니다. 실내는요 포쉐린 타일을 거실, 주방, 복도 모두 시공해놨고요. 방 안에는 우드 마루를 사용을 했어요. 저희 첫 번째 방부터 볼까요? 사실은 이걸 4번 방이라고 표현할게요. 3m, 2.8m 작은 방은 아닌데요. 생각보다 작게 느끼실까요? 아니요, 그렇진 않으실 것 같아요. 왜냐면요, 여기는 침대만 놓고 쓰셔도 되거든요. 북박이장을 모두 3칸에 넣어버렸어요. 이 4번 방을 제외한 모든 방에는요, 저희가 시스템 에어컨을 드립니다. 계속 들어오세요. 여기 장식장, 수납 공간, 우드 래핑한 공간,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방이죠. 아까가 4번 방이었으니까요. 이 방은 규격이 3m, 2.9m가 나와요. 역시 세 칸에 북박이장 들어가고요. 이 방부터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고요. 창호의 길이가 조금 더 길게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중창 샤시로 들어가 있는데 자동 잠금 핸들이 있어요. KCC 이중창 썼어요. 방 개수를요 쭉 보여드릴 건데요. 이왕 보는 거 마지막으로 건너편에 있는 안방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여기 알파룸 구조 두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방 길이는 2.9m 나오고요. 폭은 2.7m 정도 나오고 아직 시스템 에어컨 달리기 전이죠. 설치하기 전이죠.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슬라이딩 도어를 닫아두시고 알파룸, 재택근무 공간 혹은 컴퓨터 공간 혹은 운동기구를 놓고 집에서 홈트레이닝 하시는 그런 공간을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이 방에도 온도 조절기가 들어가 있어요.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그냥 알파룸만 쓰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방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를 막아서 완전히 방으로 쓰셔도 괜찮고요. 이렇게 확장해서 열어놓고 쓰셔서 거실의 확장판 역할로 길게 크게 쓰셔도 좋다라고 생각해요. 건너편에 있는 방 보여드릴게요. 한마디로 한쪽 면은요 전체 방이 3개가 들어가고요. 부부가 쓰시는 건너편 방 있죠? 요것만 이쪽 라인에 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. 3.4m 가로세로 반듯반듯한 방을 보고 계세요. 여기 바깥으로 테라스 공간인데 이따 나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3.4m면요 여기 정중앙에 침대 놓고 협탁 놓고 딱 그 용도로 쓰시면 좋아요. 북박이장 넣는 거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따로 화장대랑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봤습니다. 방 크기 드레스룸 크기 많이 줄이지 않았고요. 욕실 크기도 메인 욕실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. 안방 욕실 보셨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. 메인 욕실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여기는요 일체형 비데 있는 거랑 샤워 부스가 있는 거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 규격 차이는 거의 많이 나지 않아요? 규격 차이는 거의 많이 안 나요? 저 여기 열고 제가 맨날 맛동풍 얘기 말씀드리잖아요. 여기 열고 이렇게 해놨더니 왜 이렇게 시원해? 바람이 엄청 잘 들어오네요. 근데 중요한 건
33도 바람이라는 거지. 뜨끈뜨끈해. 어쨌거나 이제 통풍이나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지금 서 있는데 뜨거운 바람이긴 하지만 바람이 잘 이동한다라는 거죠. 그리고 거실 폭은 4.9m 조금 더 넘게 나와요. 그러니까 5m의 준하는 아주 그냥 왕, 대왕 거실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TV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설치하실 수 있다는 거 아시죠? 저희가 조명 맛집이에요, 은근히. 그래서 조명에 포인트 되게 많이 두었어요. 거실도 화려하게, 주방도 시원시원하고 화려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봤습니다. 이 집의 장점이라는 거는요, 베란다 샤시로 한쪽 면은 테라스 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면이 큰 창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. 이쪽 아치형 이 창문 쪽에도 이렇게 샤시 문을 열어놓으셔서 이쪽으로도 통행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. 아직 설치되기 전이긴 하지만요, 여기 펜스를 없애고 나서 이 밑으로 바로 내려가실 수 있는 계단 만들어 드릴 거예요. 요즘 파주에서 분양하는 빌라들이 워낙 중대형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 거실을 보시고 주방을 보시면서 아 이거보다 좀 더 컸으면 더 컸으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런 분들은 정말 블랙홀처럼 이 단지로 들어오시는 겁니다. 왜냐면 여기는요 39평, 42평, 45평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 파주 쪽에서 분양하는 집 중에서 제일 큰 평형들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. 식탁 등 여기 위치 보이시죠? 여기다 식탁 놓고 또 쓰셔도 되고요. 가족 수가 아주 많지 않으시면은요 이걸로 식탁 대용으로 쓰셔도 괜찮아요. 하이라이터 항상 여기 아일랜드 테이블에 매립을 해주더라고요. 아래쪽에 밥솥 놓는 공간하고 광파 오븐 렌즈 넣는 공간이 있고요. 하부장은 올 도장인데 상부장도 올 도장이긴 하지만 화이트, 그리고 여기는 찐 그레이로 포인트를 좀 주었고요. 여기 쿡탑도 들어가 있습니다. 가스 쿡탑은 아닌데요, 향후에 저기 가스관이 있으니까 가스가 좀 편하신 분들은요 이 쿡탑 자체를 체인지 교체해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여시고 여기 여시고 하시면요 환기 자체는 상당히 잘 됩니다.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 3칸 들어가는 공간 보이시죠? 보조주방 또 있네요. 여기는 다른 거 없이 그냥 제품을 좀 올려두시고 수납 위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. 양쪽으로 수전이 있고요. 린나의 볼로 넣었고요. 요즘 워시타워 없으시면 간첩? 간첩? 나 간첩이네. 저도 간첩인데. 구독자님들 조금 더 테라스가 예쁘게 꾸며지고 조성된 상태에서 촬영하면 참 좋죠.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두루두루 다 좋은데 그렇게 되면 빨리 분양 계약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촬영을 나왔습니다. 생애 최초로 취득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입주금 4천만 원 정도만 있으셔도 이렇게 30평 가까이 되는 대왕 면적 다 내 걸로 만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. 전기랑 수도 모두 쓰실 수 있는데요, 전기 콘센트가 이 테라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쪽에도 하나 저쪽에도 하나 저쪽에는 수전까지 있어요. 물 편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죠. 테라스 폭이 좀 넓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강아지들 이렇게 산책시키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나오셔서 멋지게 이렇게 어닝 설치하셔서 전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쨌거나 이 모양은 기역자로 테라스 공간이 폭넓게 나옵니다. 그런데 한쪽 면이 더 있거든요. 그게 바로 거실 앞쪽인데요. 이쪽은 아직 계단이 설치되기 전이에요. 제가 어제 이렇게 펜스를 설치하시는 거를 봤거든요. 이 밑으로 내려가실 수 있는 전용 계단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. 거실 앞에서도 나가실 수 있고 여기 테라스에서도 나가실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 드릴 예정이에요. 이 하부 공간은요 물 빠지는 공간까지 다 있는데 이 상태로도 10평 가까이가 되니까요 도합 합쳐서 한 30평 정도는 폭넓게 크게 쓰실 수 있다는 게 이곳의 장점이고요. 뷰 자체는 좀 튀어 있는 방향으로 테라스가 설치가 되네요.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.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집은요 사실은 파주 운정신도시 그러니까 야당동에 위치한 11개동 12차로 짓는 대단지 빌라인데요. 이 빌라는 무엇이 강점이냐, 실내 내장 그리고 방 개수 수납 공간 이런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강점을 갖고 있는 빌라예요. 아파트도 브랜드 찾아서 계약 많이 하시죠? 여기 빌라는요 이 브랜드를 찾아서 계약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상당히 많으세요. 인기리에 분양되는 이유 무엇일까요? 구조가 좋고요, 실내가 넓고요, 이왕이면 더 많은 옵션을 드린다는 게 이 단지의 장점이에요. 운정역, 야당역 양방향으로 걸어가실 수 있고요, 현장 입구에서 마을버스, 승하차 가능합니다. 자유로 제2자유로 설문할시도 자차로 한 5분 만에 이동하실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고요. 이 현장에는요 3억대부터 4억대까지 다양한 매물들이 있는데요, 집 보러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매물들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현장의 분양가 유선 문의 부탁드릴게요. 은행에서 대출 감정 중이니까요. 그리고 생애 최초로 취득하시는 분들이 여러 면에서 취득 당시에 이득이 있으세요. 그게 뭐냐면요 적은 입주금을 가지고 많은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건데요, 1금융권으로 담보대출 내드리도록 할게요. 100만원대로 월 납입금을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넓은 테라스 분양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실입주금 4천만원 잊지 마세요.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수도권 전 지역을 통틀어도 이렇게 큰 대왕 테라스, 이렇게 큰 42평 사이즈의 포룸 없습니다. 집 보러 한번 나오시죠.